오늘 그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죠? 오늘 사랑의 초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짧게 요약했다면은 또 성경 한 구절이 정말 성경 전체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정말 보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뭐 하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마음껏 즐기면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지금 이 상태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드라마를 보셨죠? 하고 싶은 거다 해도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미끼 지렁이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의 노예가 된 인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건강한 것 같고, 영원히 살것 같고,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 같지만, 한순간이더라고요, 삶이.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한, 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탄의 집요한 괴롭힘 앞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죄의 그 가공할 만한 것을 느끼는 것 중에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가죽을 정말 고급 가죽을 상처 하나 안 나는 완벽한 상태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 사나운 늑대를 잡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이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기자들이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잡는 게 너무 간단하대요. 늑대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늑대 발자국 있는 길목에다가 창을 거꾸로 꽂아놓고 거기다가 토끼 피를 갖다가 잔뜩 묻혀서 얼려놓으면은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정신없이 핥는답니다. 그러니까 토끼 피를 핥는 거죠. 한참 핥다 보면 혀가 얼어붙잖아요. 감각이 좀 둔해질 때쯤 날카로운 창끝이 나타나고 또 핥으면 그냥 혀가 착 베이는 거죠. 피가 퍽 쏟아지면은 그 피가, 따뜻한 피가 흐르니까 좋아하고 더 세게 핥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또 찢어서 더 피가 쏟고 그러다가 결국은 과다 출혈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힘이 없이 푹 쓰러지게 되죠. 의식이 있는데도 그냥 에스키모인이 와서 쓰러진 늑대를 그냥 끌고 가서 산채로 그대로 그냥 가죽을 벗겨도 꼼짝을 못하고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간에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르고. 제가 군대 있을 때제 동기가 휴가 갔다 들어왔는데 얼굴이 반쪽이 갈아져 갖고 들어왔어요. 너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먹고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자기 따귀를 때리더래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듯이 죄에 취해 있으면 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흐름 속에 노예가 되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는지 그 늑대처럼 그 숙취한 친구처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더구나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딱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죽는 순간에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죄값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주 앞에 서는 게 무서운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편협한 소리를 듣고 또 죄인이라는 지적이 상대편을 부담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정확한 진단이지 환자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멸망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맨 마지막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어떤 대형 사고를 통해서 처참하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눈을 감는다고 귀를 막는다고 달려오는 기차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4살짜리 아이가 기찻길 가운데 서서 기차가 달려오니까 눈을 꼭 감았어요. 소리가 나니까 귀를 막고 웃고 있어요. 내가 그건 진리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달려오는 기차는 달려오게 돼 있어요. 내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은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완벽하게 스스로 마취하고 취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와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인간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무슨 상관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옮기려고 애를 쓰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했어요.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운명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상을 받았는데 가작밖에 안 돼요. 방학 숙제로 물개를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최우수상감인데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없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가작이 당선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복도에 쭉 진열되어 있는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쉬는 시간마다 저는 뭐를 감상했을까요? 어디 앞에 서 있었을까요? 지금 물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있는 철사 줄까지 다 알면서 색깔을 어떻게 칠할까 다 알면서 서 있어요. 왜 그래요? 보면요 너무 흐뭇해요. 내가 만든 작품이 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좋아.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야 물개 멋있다. 물개가 웃었을까요? 제가 웃었을까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었어요. 제 빵 하나 사줘야지. 어떤 애가 지나가다 보더니 갑자기 물개 멋있다고 하려다가 이름표를 봤어요. 제 조동천 보더니 물개야 뭐여 이게 뱀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 확 물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걔가 나한테 뱀이라고 그랬어요? 제 작품을 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내가 만든 작품을 폄하하면 작가인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구절에서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창조주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요, 힘든 것이 사랑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사랑 믿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쉽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 방법, 여러분도 그대로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선물을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까지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진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뭐 주고 싶지 않아요? 자꾸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선물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다가 주다가 자기 몸까지 다 주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작품,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이죠.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고 스페인에 세르반데스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빅토르 위고가 있죠.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요, 소설로, 뮤지컬로, 오페라로 계속해서 공연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레미제라블의 전체 흐름은요, 성경을 그대로 취약한 거예요. 그대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흐름, 가장 강력한 그 흐름의 요소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탕틴이라는 미혼모가 자기의 딸, 그 딸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나와 있어요. 그 딸을 낳아놓고는 너무 가난하니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에게 맡겼어요. 대신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갖 노동에 헌신해도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양육비를 다 대줄 수 있는.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 부자는 욕을 하고 애를 학대하니까 돈을 더 보내줘야 되잖아요. 줄 수 있는 거 다 주다가 나중엔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그 젊은 여인이 다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팔아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그 젊은 싱싱한 이를 팔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치과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는지 인조 이가 없었는지 생리를, 사람 생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냥 산 채로 마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처참한 고통 속에서 이를 빼서 그 딸의 양육비를 마련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자기 몸을 팔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해요. 부유한 시장이었던 장발장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
그 딸을 자기의 양녀로 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인생이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죠. 원래 장발장이 처음 회심하게도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도적이었던 그가 성전에 은촛대를 훔쳤다가 신부님이 선물로 주는 거라고 경찰에게 말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죠.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큰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자기의 딸로 평생을 삼게 되죠.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 앞에 인류가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거예요. 아까 드라마 보셨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과 나무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면 믿겠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레미제라블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입까지 뽑아주고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자식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 외아들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내어줬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대신 죽임을 당하잖아요.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뭐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줄 수 있는 것 다 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훌륭한 분으로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주셨나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중에 부처님이 만들어서 준 게 뭐가 있나요? 공자님이 준 게 뭐가 있나요? 마호메시 준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여러분에게 뭐 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니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만들어주실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건데 그것은 희생을 보면 알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공허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많은 드라마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확증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집착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사랑이란 이름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생을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가슴 깊이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교회 예전에 청년부에 계셨던 한 목사님 댁을 제가 방문했을 때 앨범을 이렇게 첫 장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앨범 첫 장에가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편지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임신해서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 갑자기 너무 큰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아주 큰 수술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신 마취하고 이 큰 수술을 하면 이 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애가 정상일 수도 없거니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돼서 의사님한테 다시 부탁합니다. 아이를 살려주면 안 되냐고. 아이를 살릴 길이 없냐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선심 마취를 하시고 애를 지우고 애는 또 생기면 되니까 사모님 젊으시니까 애를 포기하시고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울면서 애통을 합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의사님에게 부탁을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되냐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몇 시간씩을 어떻게 마취를 안 하고 대수술을 하냐고 애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고 의사선생님이 거부하는 걸 계속 요청을 해갖고 결국은 사모님을 수술대 사지를 다 꽁꽁 묶고 입에다 솜을 잔뜩 집어넣고 수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또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고통 속에서 기절을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깨어나고 수없이 비명 소리와 침묵과 이 시간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러나 내 아들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육체를 위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존재인 그분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너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단다. 이 놀라운 사랑, 너를 위한 희생한 이 사랑을 너 평생 잊지 말아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까 드라마 보셨지만 죄는 인간이 짓고 그 모든 형벌은 대신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신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낳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너 똑바로 살아야지. 고행을 요구합니다. 많은 헌금을 바치게 합니다. 끊임없이 율법으로 인간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와 다른 참신이죠. 참 종교라는 게 뭐냐? 그 신분이 아버지가 창조주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그 많은 신들 일본의 수만 개의 신들 동양의 많은 종교들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신이 없습니다. 다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참혹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인간을 괴롭히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이 고문을 당하고 신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희생함으로 사랑을 입증한 거예요. 종교는 사랑을 외치면서 왜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 사랑이 넓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미지 가운데 있는 그 신의 존재가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뭔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은 용납입니다. 한번 따라서 용납.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내가 널 사랑해.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앞에 두 가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도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결한 사랑, 그렇게 값을 치르는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걸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죄악에 절여있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 상태를 보아오니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요즘 집에서도 그랬죠. 실력 없으면, 가진 것 없으면, 못났으면, 권력이 없으면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늘 배척당하는 경험을 그동안 해왔어요. 익숙해요. 너무 산다는 게 힘들어요. 잘 보여야 되고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점 보이면, 못난 점 보이면 사정없이 도태되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종교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 남보다 뛰어난 인격자들, 정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분들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지만 나같이 더러운 인간,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고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 없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대적했던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을 때 그 세상이라는 존재가요, 놀랍게 요한복음 3장 앞부분 뒷부분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대적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찾아온, 자기를 위해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대적하는 원수인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납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용납하는 큰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어머님 49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부르시면서 동천아 좀 가까이 오느라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지? 너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되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러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너는 아마 기억이 없을 거다만 그 판잣집에 사는데 찬바람이 그냥 관통하니까 찬 기운이 너무 차갑게 올라오니까 어린 너를 차마차마 방바닥에다 못 눕히고 내 배 위에다 얹고 잤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침에 너는 내 배 위에다 오줌을 쌌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일도록 장사하고 돌아다녀 저녁에 자려고 또 누우면 많이 너가 또 오줌 쌀 줄 알면서도 차마 찬바닥에 눕히지 못해서 또 내 배 위에다 얹고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너의 오줌과 똥을 내 배로 받으면서 너를 키웠다.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이라 바닥에 못 눕혔는데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많이 오줌, 똥 배에다 쌀 줄 알면서도 여전히 품고 잤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천아, 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내 이름에 욕을 먹혀도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귀한 아들. 너의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대신 감당할 테니까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없어서 늘 불안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이가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쓸모없이 연약한 존재, 가치 없는 인생에도 사랑하시고요, 죄를 지어서 더러운 존재에도 사랑하시고요, 심지어 나는 기독교 안 믿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그런 신이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타락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사랑하시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람 잡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하고 달라요. 다른 건 신이 아니라 사탄이 위장된 거예요. 이게 참신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지으신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아까 드라마처럼 대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멸망의 그 자리에 대신 가셔서 나를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치루어야 될 값을 다 치루었어요.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사탄의 밥이 되셨어요. 대신 우리는 쉽게 영생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힘겹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다 해주니까 너는 쉽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평생을 고생해서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대신 고생했잖아요. 대신 수치를 당하고 대신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식은 쉬운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내가 다 해냈으니까 너 믿기만 해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아멘. 그렇군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값을 다 치렀으니까, 해결이 다 됐으니까,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오케이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하나님 믿습니다 고 한마디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고 말을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만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이 전부 다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라마처럼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혼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시고 더 이상 뭐를 요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뭘 말할래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겠는데
뭐를 못해주겠어. 우리는 입이 만 개라도 은혜 갚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모든 저주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 은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눈을 꼭 감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랑받는 자의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다시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 부러워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비로소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눈을 꼭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고 이 사랑 고백 들었다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 높이 드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드셨는데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 그 사랑 나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의 겨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높이 드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 높이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주시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손을 들어 삼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 자리 일어나 보세요. 손 드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세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손 드신 분들 한번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손 드셨던 분들 한번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손 드셨던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용감하게 다 손 드신 분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멸망에 대해서 영생을 옮겨가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테니까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확증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